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. 시초가의 이 종목, 오늘은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. 먼저 코스모 신소재,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.04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이오플로우 진입이 됐고요. 최고가 기준으로 7.52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11월 1일에 진입했던 YG 엔터테인먼트 살펴보겠습니다. 7만 1,000원에 편입이 됐고요. 최고가 기준으로 3.8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,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저희가 진입한 이후에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있긴 있었네요.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예, 일단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네.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항공이나 여행보다는 오히려 좀 덜 오른. 물론 이 종목이 이제 안 올랐다는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. 사실은 이제 어쨌든 이제 뭐 기대감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지금 내년부터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. 특별히 거기다 또 온라인에서의 어떤 팬심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MD 수입도 좀 이제 측면에서 좀 추가적인 부분이 됐기 때문에 3분기뿐만 아니라 지금 4분기 내년까지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또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블랙핑크 내년에 지금 북미 콘서트 투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좀 전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 목표가 8만 원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실 최근에 뭐 엔터 관련해서 부정적인 뭐 이슈가 있다거나 모멘텀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언제 좀 상승폭이 나오느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끝까지 목표가 8만 원 유지 전략 하겠습니다. 네, 이어서 오늘 공략할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? 예,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섹터 한번 예,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. 일단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신고가를 좀 작성을 하고 있죠. 특히 이제 두 종목의 상당히 상승세가 눈에 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가 퀄컴입니다. 퀄컴 같은 경우는 뭐 5일 시각으로 기준했을 때 한 12% 정도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50달러를 넘어가는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에도 뭐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퀄컴에 뒤지지 않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12%, 5일 기준으로 12% 넘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뭐 거의 300달러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반도체들의 어떤 호실적 뭐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와 좀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좀 반도체가 메타버스까지도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뭐 방탄소년단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뭐 이제 페이스북도 사명을 바꿨죠. 뭐 나이키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지금 반도체가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바닥론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DRAM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뭐 내년에 업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이 이미 주가를 좀 많이 끌어내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올 초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27%, 30%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래도 핵심 수입원이 D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D램의 하락 가능성이 좀 제시되면서 이제 좀 다운 사이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물을 거의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얘기인 즉슨 내년에 지금 반도체 D램 쪽에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미 좀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를 좀 봐야 된다는 어떤 이런 바닥론이 대두가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IR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한 것 같은데 이제 좀 재고 관리가 좀 상당히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공급 조절을 통해 수요 감소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업황이 회복 시에는 충분히 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DDR5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DDR5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부터 좀
PC 쪽으로 해서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DDR5 같은 경우는 DDR4에 비해서 지금 두 배 이상 성능이 좋아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AI, 뭐 머닝러신 등에 좀 최적화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뭐 사실 가격도 높기 때문에 이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충분히 거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바닥을 잡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는 좀 반도체 섹터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오랜만에 등장한 반도체 섹터입니다. 그동안의 악재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고 스물스물 바닥론도 나오면서 지난주에 좀 반등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. 여기에 이제 DDR5로의 전환이 좀 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오늘 진입할 섹터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. 자, 어떤 종목입니까, 그러면? 아, 오늘 제가 꼽은 종목은 이제 SNS테크라는 종목인데 뭐 최근에 좀 상당히 수급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차트도 지금 조금씩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펠리크를 좀 만드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0월 초에 그 이제 90% 투과율을 좀 보이고 있는 반도체 극자에선 공정의 펠리크를 좀 개발을 했는데요. 국내 최초로 성공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ASML 쪽에서 지금 협력 테스트, 이제 품질 테스트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ASML 같은 경우 품질 테스트를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제 전 세계적으로 품질이 인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SML과의 어떤 품질 테스트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테스트가 순탄하게 좀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부지에 생산 설비를 좀 도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산업은행으로도 550억 규모의 뭐 시설 자금 한도 승인을 좀 받은 부분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좀 캐파를 증설한다는 점,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 내년부터라도 좀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회사가 대비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최근에 상당히 오랫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수급을 좀 볼 수 있고요.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EUV 장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목표가 그럼 어떻게 선정해 볼까요? 일단은 좀 목표가를 주봉상 봤을 때 한 4만 5천 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손절가는 3만 3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SNS텍이었습니다. 목표가 4만 5천 원, 손절가 3만 3천 원 제시해드립니다.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